와, 서울 연휴라 서울 전에 출고하는 낫톤 글루밴드 하이리무진 차량들 상당히 많습니다. 본 차량은 의전용, 그리고 4인승 황제 차바, 그리고 오늘 또 출고되는 차량 7인승 리무진 차량인데요. GV214번과 한번 비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외부 쪽에는 보시는 것처럼 하이루프 디자인, 그리고 솔라가 노블레스 헤드 선팅 필름, 현재 사이드 스텝은 장착되지 않은 상태의 모습 보고 있고요. 실내 쪽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실내 쪽 이렇게 새들 브라운 컬러 본 차량은 가솔린 차량이고요. 크림 베이지로 풀 트리밍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모두 했고, 핸들은 순정 상태,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와 라인 매트가 깔려있는 1열 모습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간단히 하고요. 역시 2열, 본 차량은 7인승 리무진이죠. 7인승 리무진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이냐, 2열에 바로 릴렉션 시트죠. 현재 운전석 뒤쪽은 승차 모드, 그리고 조수석 뒤쪽은 이렇게 릴렉션 모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닥 쪽에는 평탄한 및 요트 바닥이 되어 있고요. 7인승 리무진에 이렇게 레일을 연장해 주면은 사실은 후석 쪽에 이렇게 비춰보면은 전동 침대 시트가 있죠. 전동 침대 시트를 1850 사이즈로 펼치려고 그러면 2열이 앞으로 완전히 당겨져야 되는데, 7인승 릴렉션 시트 원래 순정 레일은 사실은 이 부분에서 끊기기 때문에 앞부분까지 연장 레일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요트 바닥은 그레이 컬러, 정말 정말 깔끔하죠. 역시 2열에도 마찬가지 비싼 크림 베이지 디럭스 리무진 시트, 그리고 풀 트리밍 되어 있습니다. 측면 쪽 허니콤 블라인드는 블랙 하드에 블랙 원단을 선택을 했습니다. 원단의 컬러 선택할 수가 있고요. 자, 상부 쪽 올려봅니다. 현재 무시동 상태이기 때문에 모니터는 들어온 상태, 하지만 앰비언트 조명은 꺼진 상태죠. 자, 이렇게 무시동 상태에서도 이렇게 29인치 QHD 안드로이드 모니터 시청할 수 있고, 소리는 이렇게 자체 스피커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는 구조의 하이루프,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에는 없는 기능이죠. 그리고 전체적인 디자인,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도 늘 비교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자, 측면 쪽에 블랙 컬러 잊은 거죠. 허니콤 블라인드. 그리고 평소에는 이렇게 승차 시에는 4명이 릴렉션 모드로 사용할 수 있는 릴렉션 시트, 현재 승차 모두 보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측면 쪽에 크림 베이지 GV214번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자, 본 차량도 후석에 사연이 있는데 후석 쪽으로 가서 설명 이어나가겠습니다. 가시죠. 자, 후석 쪽에 설명 이어나갑니다. 후석 쪽에는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블랙 하드에 블랙 원단으로 되어 있고, 현재 반쯤 열려있는 상태죠. 이렇게 사작동하는 후석의 블라인드 커튼, 기아 순정에 있는 주름식 커튼보다 훨씬 더 개방감이 좋습니다. 자, 그리고 버튼 하나가 추가가 되어 있죠. 무시동 상태에서 버튼을 딱 누르면은 이렇게 커튼에 장착된 캠핑등이 들어오는데, 보조 배터리를 이용하기 때문에 밤새 사용해도 방전 염려 없습니다. 자, 아래쪽 비춰봅니다. 아래쪽은 현재 6인승 모드의 승차 모드, 그리고 이렇게 후석에 남는 트렁크 공간 보고 있습니다. 자, 안쪽 비춰보면은 이렇게 현재 전동 침대 시트가 승차 모드로 되어 있고, 조수석 뒤쪽은 릴렉션 시트 모드, 그리고 운전석 뒤쪽은 승차 모드, 즉 운전석 뒤쪽에는 3열에도 승차를 할 수 있는 전동 침대 시트 승차 모드를 보고 있습니다. 자, 전동 침대 시트도 시연을 해봐야 되는데, 전동 침대 시트 앞으로 이렇게 밀어주면은 자, 넓은 적재 공간 생깁니다. 여기에는 골프백 등을 싣고 4명이 편안하게 이동할 수 있는 버전이고, 역시 전동 침대 시트도 시연해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아날로그 스위치 뒤로 누르면 등판이 뒤로 넘어오는데 모터 소리 전혀 없죠. 잡소리 없어야 되고요. 등판이 완전히 내려와도 방석과 층이 상당히 지기 때문에 또 다른 버튼들을 설명하죠. 자, 설명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작동 여부 확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되는 것이 아트원 특허죠. 그리고 현재 언더 서포트 버튼을 이용해서 올릴 수도 있지만, 현재 2열이 뒤로 밀려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더 서포트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GV214번 영상 참조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전기장치도 역시 시연을 해봐야 됩니다. 전기장치는 이렇게 무시동 히터 한번 누르면은 현재 상태, 한번 누르면은 온도 32도로 올려보겠습니다. 한번 누르면은 무한대, 한번 누르면 온. 오히려 신형보다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신형 구형 따지기엔 좀 그렇고요. 무시동 히터 센서, 그리고 테일게이트 버튼 한번 누르면 닫히고 한번 누르면은 열리는 테일게이트 버튼, 그리고 전원 버튼은 앞쪽에 모니터, 그리고 침대 시트의 열선, 그리고 USB-C가 아울렛 통제하는 전원 버튼이 되겠습니다. 본 전기장치 트렁크 쪽도 열어보겠습니다. 사전에 이렇게 침대 시트 상태에서 누워서 이렇게 29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볼 수 있는 모드고요.
역으로 침대 모드에 승차 모드를 할 때는 항상 방석 부분을 앞으로 당겨줍니다. 방석 부분을 앞으로 당겨주고 등판 부분을 이렇게 올려주면은 다시 승차 모드가 되는데, 방석 부분 앞으로 당겨주는 것도 꼭 상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후석의 전기장치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싱킹 공간이 있다는 것이 신의 한 수. 자, 본 차량 전기장치 기본 세트, 즉 1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40A 주행용 충전기, 무시동 히터가 장착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여분의 트렁크 공간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 기본 전기장치의 장점이죠. 자, 오늘은 설 연휴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아톤 글로벤 하이리무진 하루에 4대 차량 출고 영상 담고 있는데요.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한 대 한 대 작동 확인하면서 영상 담는 거 해야 됩니다. 자, 앞으로도 아톤 24 채널을 통하면 이렇게 다양한 사용자 용도에 맞는 실내 구성 요소들을 볼 수가 있으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설 연휴 지나면 구독자 2만 명 더불어 많은 이벤트도 준비 중이니 꼭 아투원 채널 지켜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 아투원 24 채널에서 7인승 리무진이 이렇게 6인승 황제 차박으로 변화된 모습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